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애들 먼저 소리치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스포방에 가야 돼. 아, 되게 재밌어. 멕시코하고 스웨덴이 하는 건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를 하다 보면 아직도 저의 인스타 라이브에 들어와 주시는 몇몇 분이 계셔서 인스타 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할때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인원이 300명이 넘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죠. 몇백 명을 그래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줄었다고 해서 아쉬워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어제 축구,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제 그 어제 보는데 인터넷으로 봐가지고 인터넷 생중계가 한타임 느리잖아요. 생방송보다. 어제 보고 있는데 밖에서 막 야외에서 이제 사람들 진짜 소수만 있는 그런 커피도 내고 막 술도 먹고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가가지고 있는데 생중계로 보는 사람들이 막 우와! 소리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보고 있다가 막 끊기고 그러는데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어제.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진짜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와, 진짜. 아, 진짜 저는 볼 때마다 1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어제 너무 기뻤어요, 진짜. 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골을 넣어주고 골 넣고 한 3초 있다가 갑자기 옵사이드 판결 나가지고 저게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데 VR 판독해! 막 이러면서 저 혼자. 아, VR 판독을 하러 가더라고요. 결정이 나는 순간 아주 그냥 드디어 올게 왔다. 아니, 뭐, 물론 최종 순위가 저희가 16강엔 떨어졌지만, FIFA 랭킹 1위를 2대 0으로 총 공세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파 판정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겼다는 거. 네. 아, 정말. 어제 스웨덴이 또 멕시코를 3대 0, 3대 0이지. 3대 0으로 이겨버려가지고. 아, 예, 가방성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관람하고 있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 옆에 있는 이게 조금 더 쉽게 안 없어지네요, 생각보다. 신반이 좀 너무 드러나게끔 편파 판정을 했죠. 그리고 세상에 구분이 뭡니까? 구분을 타임을 줬다는 거는 물론 저희가 막판에 이제 수비도 너무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었지만 대놓고 독일한테 총 공세를 펼쳐라, 강점을 줄게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좀 보기는 그랬지만.
단 이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할 말이 없네요. 왜 누굴 교체 안 하냐, 막 이런 걸 했는데. 입술이요? 네, 그렇게 화가 아프진 않아요. 크게 난게 아니기 때문에. 어우. 네, 영철이 형. 몸조리 잘할게요. 유종의 미를 거둔 겁니다. 저 오늘 내일이 제주도 공연이라 오늘 미리 갑니다. 지금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약 발라야죠. 영철이 형 젊어지다니요. 지금 제주도 지금 장마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짜 가는 날 장날이라고 나 진짜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풍경이라도 즐겨보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일단 제주도 날씨가 워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라서. 근데 저는 비 오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럼요. 바다가, 비 오는 바다 좋죠. 빗소리도 가득하고. 얼마나 좋아요. 비는 저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이제 동신이와 정훈이, 요셉이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 날씨면은 비행기 뜨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정말 뭐 진짜 뭐 천재지변 같은 그런 게 아닌 이상. 시야를 막 가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폭풍도 뚫고 가야죠. 아니요, 형. 직접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옆에서 안전하게 해주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날이면 그냥 비가 와구와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실 시간인데, 그렇죠? 점심은 다들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저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이게 저 커피 타임이죠. 이 시간. 한 3시 정도까지는 커피 타임 해줘야 돼요. 정말 혹시나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심해서 오시길. 군대 가무시고 멍이 드셨으면 얼음 찜질도 하시고 무릎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세요. 그러게 제주도가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맛있는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게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아, 영철이 형. 아, 네네네, 알겠어요. 고기, 아, 맞아. 고기국수. 고기국수. 맞아. 그것도 유명한. 또 누가 추천해줬는데? 곰탕인가? 네, 곰탕도 추천을 해줬어요. 아, 오늘은 저 매니저 민우 말고, 네, 우리 막내 매니저. 제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세종이 어딨어? 어디 뭐야? 어딨어? 우리 기세기세 아기세 기세기세 아기세 기세 좀 기세기세 아기세 반가 반가 기세기세 집이요? 어제 축구 잘 보고 잘 잤구만. 아, 요즘 너무 보기 좋아. 인스타로 다 보고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종이 작년에 갔었지? 작년에 제주도 갔었지, 그치? 아닌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아, 참 차도 막히지도 않고 참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요. 덥지도 않고 뭔가 날씨도 좀 선선해 보이기도 하고. 네. 오늘 도전 뭘 도전이라는 거죠? 홍콩 부자는 쉽게 나오는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방금 톨게이트 지났어. 아니지? 아직 톨게이트 안 지났습니다. 포카리와 때는 포카리와 맥주를 짬뽕으로 먹어서 그랬습니다. 마셔서. 아, 그리고 그날 유달스럽게 기분도 좋았고요. 아, 홍콩 부자는 별명도 희한하네요. 홍콩 부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3km 정도 남았네요. 우리 홍 부자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드디어 오랜만에 또 비행기를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때 신발을 벗냐고요?
투자가 저렇게 멀리 가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야, 오랜만에 보는 이 저기 벌써 비행기까지 다 보이고 아주 그냥 아우, 새로 붙습니다. 홍콩 부자. 네. 그래요. 제주도까지 가는데 기내식을 주는 곳이 있을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오네요. 아주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요? 나 여기 내려다 주면 되잖아.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가서 내려줍니다. 지금 와가지고 일단 나중에 인스타 라이브를 할수 있으면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인스타 라이브를 일단 급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